여기 어디예요? 아세요? 아는 동네예요? 어떻게 보면 온천장 같기도 하고. 아, 온천장 같아요? 네. 네, 온천장. 맞아요. 네, 동네 온천장. 온천장. 동네 온천장.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내 신에 따라서 직자 신호죠? 그래서 부산입니다. 부산 동네 온천장. 직자 신호에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합니다. 가는데.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예. 아이고, 택시. 이 택시 뭐 했어요? 이렇게 신호가 들어와서 나는 내 좌회전 신호에 거, 따라 가는데. 예. 내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거 같죠? 네. 여기서. 아, 좌회전하는구나, 네, 좌회전. 좌회전 차선. 좌회전이 직진인지 모르겠네. 그런데 상대차가 그냥 신호 위반을 했어요. 이 택시 기사분이 좀 법인 택시인데 좀 연세가 많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한70 정도 보이더래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좀 깜빡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호 밤에 늦은 시간에 차들 없을 때는 가끔 신호 위반한 차들도 가끔 있어요. 그죠? 차 네. 없는 줄 알고. 근데 지금 아이고 험한 시간에. 저 자리는 사고가 잘 나요. 아, 그래요? 네, 사고가 잘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내 차를 모 공업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네. 저희들이 잘 고쳐준다고. 그래서 아니 내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요 차의 보험사 직원이 알려줬대요. 그럼 안 되지. 예. 왜 자기네 고객도 아니고 난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백개빵 피해자잖아요. 네. 근데 왜내 전화번호를 갖다가 공업사 얘기해갖고서 그러니까 공업사 잘해준다고 싸게 가져가겠대. 하려고, 싸게 하려고. 아, 싸게 하려고 싸게 자기는 하려고. 아는데. 아, 예. 근데 차못 쓴대. 전수 처리하기로 했대요. 요즘은 저렇게 사고 나면은 내가 그럴 때 긴급분화센터 예 네. 긴급 여기서 예,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의식을 잃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답답해지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내 차의 위치가 30m 이내까지 딱 찾아주는 거기서 자동으로 보험사, 경찰서, 네. 소방서 내 지인 이렇게 탁 연락이 간대. 자동으로.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 나한테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놔야 되겠구나. 이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죠? 여기 있어. 바톤. 바톤 플러그라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꽂아서 설치하면 된대요. 요거를 저 시거잭에다가. 그럼 요게 긴급분화센터에서는 통화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죠? 통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도움된다고. 저 시골길에서 차가 막 네, 굴잖아요. 그거 그럼 맞아요. 뭐. 그러니까 그럴 때 나오지도 못하고.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